12살에 건무 계승자라니 천재란 게 있기는 있는 모양이야. 에휴, 그의 쌍둥이 언니만 불쌍하게 됐지 평생을 동생 뒷부분이 못 걱정 마. 언니는 언니니까 금방 나보다 더 커질 거야. 아유, 예쁜 것. 천재다, 천재. 언제 이렇게 예쁠까? 어른들 말은 다 쓸모없어. 언니는 나보다 성실하니까 금방 날 앞지를 거야. 위로 같은 거 차라리 하지 말지. 그랬으면 마음껏 미워하기라도 할 텐데. 하이 윈체스터 요원. 시차 때문인가? 피곤한 모양이군. 죄송합니다. 잠깐 옛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. 괜찮아. 이해할 수 있네. 보자. 말한 대로 자네 소속은 이미 정해졌네. 약속대로 남는 시간엔 권한 내에서 자유롭게 연구 기록을 열람해도 좋아. 자네한테 필요한 게 제1위상형 무기들에 대한 보고였지 아마. 그렇습니다. 그나저나 우리 유니온의 제안을 뒤늦게 받아들인 이유가 궁금한데, 역시 그 사건과 관련 있는 건가? 그만. 동생은 왜 죽였나? 제 손에 파괴되겠죠. 조금만 기다려, 슈에. 동생은 죽지 않았습니다. 말씀을 삼가주세요. 저희 일족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고 계실 텐데요. 농담일세, 농담. 이거야 원. 젊은 나이에 유머 감각이 말라붙은 친구라니까. 참, 동생이 몇 살이라고 했나? 당시 15살이었습니다. 또래로군. 예? 자네가 앞으로 가르칠 아이들과 말이야. 자넨 오늘부로 유니온 사냥터지기 팀의 신입교사로 임명되었네. 자, 잘 부탁하네. 얼어붙은 시간 속의 암살자여. 클로저 파이 윈체스터. 그 임무 받들겠습니다.